인삼. 인삼은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 중 하나이죠. 예로부터 동양은 이미 기원전부터 서양에서는 18세기부터 인삼을 원기회복제로 복용했고 현재에는 그 효능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한 논문에만 이만큼의 효능이 실릴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인삼을 재배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역시 인삼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한국일 것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전세계 인삼의 46%를 생산했으며 2000년대까지도 한국 인삼은 홍콩에서 30에서 40%의 인삼 점유율을 차지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 인삼의 위상은 약과입니다. 한국 인삼은 과거가 더 황금기였죠. 특히 조선 때는 일본이 조선 인삼을 구매하느라 재정 파탄 직전까지 가고 중국은 홍삼을 원가의 7배를 주고 살 정도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 인삼은 다른 인삼보다 적으면 7.5배, 많으면 30배의 가격으로 팔렸죠. 아니 도대체 과거 우리나라 인삼이 위상이 얼마나 높았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현재의 반도체급 위상을 가졌던 조선의 세계 탑티어 상품이었던 한국 인삼의 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삼은 본격적 기록은 삼국시대 때 나타났죠. 이때 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각각 고려인삼, 백제인삼, 나삼 이렇게 인삼이 다 났는데 이 중 고구려 인삼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죠. 고구려는 인삼이 잘 자라는 요동 만주를 다 차지해서 질 좋은 인삼이 많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인삼은 고구려의 다른 이름인 고려 인삼으로 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치가 있더라도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면 판매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려 인삼이 바로 그랬어서 옛날에는 중국 인삼이 더 유명했죠. 중국에서 집필된 신농 본초 경집주 같은 책에서는 고려 인삼보다 중국 상당곡에서 나는 상당삼이 더 좋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상당삼이 좋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당삼의 인기는 사그라들고 고려 인삼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상당삼의 약효가 고려 인삼보다 떨어진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 원인은 현대에 와서 밝혀졌는데 고증을 해보니 상당삼은 인삼이 아닌 만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인삼의 진짜 효능이 슬슬 알려지고 곧 고려시대가 되자 인삼이 드디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고려 때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개성이 국제무역항으로 떠올랐는데 이 개성에서 고려인삼이 주로 팔렸고 중국에서 명성을 얻은 것이었죠. 참고로 고려인삼은 이때쯤 확고한 고유 브랜드명으로 자리 잡았고 아직도 우리는 고려인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고려인삼의 위상을 살펴보면 일단 고려는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었는데 몽골인들은 예전부터 고려인삼을 불로초라고 여겨 많이 찾았으며 원나라의 정복군주 쿠빌라이칸이 직접 구해오라고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최대 고객인 중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앞다투어 고려인삼을 사갔죠. 이렇게 인삼 수요가 많았던 탓인지 기록을 보면 이 고려 때부터 벌써 홍삼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참고로 홍삼은 인삼의 보관을 위해 찌고 말려서 붉은빛이 도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역시 인삼이 가장 잘 나갔던 건 고려 다음인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 때는 인삼 말고 홍삼만 따져도 연간 2만 근이 수출되었습니다. 12톤에 달하는 양이죠. 그리고 홍삼 한 근에 중국에서 은 350에서 700냥을 받았으니 평균값으로 따져보면 연간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 팔렸느냐? 이 중국과 일본 둘이 그야말로 효자 시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자면 중국은 예전부터 인삼을 정말 좋아했고 원래는 자국에서도 인삼을 캐서 먹다가 명나라 때 이르러서는 하도 많이 캐서 자국 인삼이 거의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부족한 수요를 명나라는 고려 인삼을 사들여서 충당했죠. 이렇게 막강한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재정이 파탄할 때도 조선은 중강계시라는 시장을 열어 이곳에서 파는 인삼을 통해 재정을 확보했죠. 그렇게 잘 팔리던 고려 인삼, 하지만 17세기가 되어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고려인삼의 입지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진 후 그들은 갑자기 고려인삼 수입을 금지했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들은 고려인삼이 자기들의 만주인삼보다 위상이 높은 것을 못마땅해 하여 고려인삼의 수입을 금지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조선은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려인삼을 원하는 곳은 또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또 그렇게 인삼을 좋아해서 조선이 이번에는 일본의 인삼을 파니까 날개도 친 듯 팔렸죠. 한편 정작 청나라가 팔고 싶은 만주인삼은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죠. 결국 청나라는 결정을 번복하고 조선에 다시 문을 열어서 청나라 인삼 무역이 재개되었죠. 그렇게 중국에서도 잘 팔리는 고려인삼은 당연히 일본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사실 일본에서도 인삼이 나기는 났습니다. 죽절삼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는 고려인삼보다 약효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 상류층들은 고려인삼을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인삼문을 닫으니까 조선은 인삼문을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연 건데 이때 일본은 마침 한참 약에 관심 있을 때라 인삼이 매우 각광받았고 아주 잘 팔렸죠. 이때 일본은 은으로 인삼값을 냈는데 일본은 이 많은 은을 정말 인삼에다가 다 때려 박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냐면 에도막부 6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노부 시절에는 일본이 보유한 은의 25%가 인삼 결제 대금에 들어갔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은을 인삼에도 쓰고 딴 데도 쓰고 하니까 일본에는 은이 점점 고갈된 것이었죠. 결국 일본인들은 편법을 써서 은의 함량을 낮춰서 은화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은화의 순도는 20%까지 떨어졌고 일본인은 그 저질 은화를 인삼 결제 대금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조선 상인들은 이를 안 받으려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들은 아예 인삼용 특주 은을 따로 제작해서 순도 80%짜리 인삼 대왕고은을 만들어 대금으로 지불했죠. 그제서야 조선 상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대일본 인삼 수출도 나중에는 쇠퇴하게 되죠. 18세기 중반이 되자 조선은 하도 인삼을 많이 팔아서 인삼이 고갈될 지경이고 일본은 하도 은을 많이 채굴해서 은이 고갈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당연히 물건이 없어져서 그랬던 것이지 고려 인삼에 대한 일본의 수요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강제 병합했을 때 일본은 조선 인삼 수탈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고려 인삼. 하지만 고려 인삼이 위기를 맞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 때였죠. 먼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온갖 수탈을 해갔는데 이때 앞서 말했듯 고려 인삼까지 수탈하려 했고 일본 거류민들이 몰래 고려 인삼을 빼돌려서 중국에 팔고 아예 삼적이라고 불리는 불량배들을 무장시켜서 조선 인삼밭을 다 털어갔죠. 그러다 이제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니까 아예 총독부 전매국이 인삼을 총괄하고 일본 미쓰이 물산이 독점적으로 홍삼을 불화받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수탈을 해도 어쨌든 고려인삼은 그 위상이 높아서 고려인삼의 평균가는 1근에 150원이었던데 반해 미국인삼은 20원, 만주인삼은 8원, 일본인삼은 5원이었죠. 그렇게 고난을 겪은 고려인삼은 1945년 광복과 함께 드디어 일제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인삼은 2차 순환을 맞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특히 인삼업계에서 큰 타격이었던 건 대한민국이 개성을 북한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죠. 개성은 고려 때부터의 전통을 가진 인삼 생산의 중심지였는데 그런 곳을 잃으니 개성 삼업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에 개성 인삼 전매지청은 충남 부여로 이전하여 버텼지만 그들은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에 우량 인삼 종자를 확보해야만 했죠. 하지만 남한에는 그게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와중 당국은 북한군 장악하에 개풍군 망포에 개성 인삼 종자가 다량 보관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결국 전매지청 직원들과 인삼 상인 총 6인이 3종 회수 특공대를 결성하여 종자 회수 작전을 개시했는데 다행히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 귀환했고 개성 인삼 종자는 남한에 들어왔죠. 이 작전은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이루어졌는데 성공한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결과 다시 한국은 조선 때 인삼의 위상을 이어가 현대의 인삼 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삼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했죠.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삼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광고에 들어갈 것인데요. 바로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홍삼 공동 구매입니다. 광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추석을 맞아 몸에 좋은 홍삼을 가장 저렴한 값에 구매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품은 한국 고려 홍삼 브랜드의 홍삼으로 제 채널 첫 공동 구매입니다. 별별 역사 채널에는 예전부터 공동
공동 구매 제안이 왔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제 신뢰를 거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하니 많은 제품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고려 홍삼의 제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면 제가 믿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인삼의 역사를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했던 건 한국 고려 홍삼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뵈며 매월 기부하고 모든 제품 수익의 일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께 기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이 브랜드라면 제가 믿고 판매를 진행해도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별 역사 채널에서 2022년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 고려 홍삼 굿데이즈 녹용 홍삼 제품을 저렴하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월에 소비자 가격으로 29만 9천원인데 제 채널에서 특별히 78% 할인가인 6만 5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8월 26일 금요일부터 9월 2일 금요일까지 단 7일간만 진행하니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때 시청자분들께서 가족 친지분들께 선물용으로 건강용으로 이런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드린다면 정말 뜻깊은 명절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역사 여러분들께 흥미진진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